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면 된다. 하지만 리지, 호란, 힘찬의 음주운전 사고에 전 국민이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 의미심장한 심경글로 걱정을 사게 만드는가 하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충격에 빠뜨리는 등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애프터스쿨 리지는 10일 인스타그램에 내 인생 안녕? 이라는 멘트와 함께 그림을 공개했다. 공개된 그림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속주인공 아리엘의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일부 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품 속 아리엘은 행복한 결말을 맞지만 인어공주의 원작에선 공주가 물거품이 돼 사라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 리지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교차로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무리를 빚은 그룹비 AP 멤버 출신 힘찬은 극단적 시도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2018년부터 사건과 구설수가 많았던 그는 지난해 6월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남겼고 가족들과 지인들은 이상한 낌새를 포착하고 발빠르게 연락을 취했다.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힘찬은 지난해 10월 25일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싱글 앨범을 발표하고 복귀를 시도했다. 하지만 앨범 발표 다음 날인 10월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이 또 한 번 적발되며 불구속 입건됐다. 클래식화의 호라는 음주운전 사고 전 남긴 의미심장한 글로 눈길을 끌었다. 2016년 9월 호라는 라디오 생방송을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및 접촉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호라는 자신의 SNS에 영국록 밴드 타이거 릴리스의 글을 공유했다. 여기에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어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결혼 3년 만에 전 남편과 이혼한 그는 힘든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의 음주사고는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